아니, 파인애플 치즈빵이에요, 지금. 구우는 중이에요. 아,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덮으면 녹아서 파인애플 위에, 구운 파인애플 위에다가 토스트를 버터에다 구운 빵 위에다가 파인애플 아까 구운 거 위에 얹어서 치즈를 얹었어요. 엄청난 치즈죠. 그래서 이것을 치즈가 녹아서 한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지면은 이걸 이렇게 1인분에 두쪽 먹으면은 배가 든든하죠. 점심 한 끼로 충분해요. 파인애플 치즈 토스트예요. 아주 맛있어요. 파인애플이 달기도 하고 또 팬에다 구워서 당도가 더 높아지고 향기롭고. 그리고 이제 또 간편하고 또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C도 또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그거예요. 이게 내 남편이 그걸 따왔네요. 마늘종을 따왔네요. 마늘이 이제 딸 때가 되면 이렇게 종이 열리는데 마늘종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치즈에다 얹어서 초록색을 치즈 파인애플 치즈 마늘종 토스트인 아유 참